할아버지에 대한 가장 좋은 기억이 뭐야? 옛날에 내가 7살 때 아직도 기억나. 추운 겨울이 막 시작되는 초겨울 문턱이었는데 할머니가 아파갖고 입원을 하셨어요. 한 3박 4일 입원을 하셨고 우리가 어린데 할아버지는 기자여갖고 출근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날 너무 갑자기 추워진 거야. 가을에서 겨울이 돼서 한국의 겨울 되게 추웠거든. 옛날에 난방도 없고. 그런데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엄마랑 이모 겨울옷인데 거기 이거 털을 갖다가 지금처럼 똑딱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바늘로 바느질을 해서 이걸 기워야 됐어. 할아버지가 그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엄마랑 이모 추울까봐 그걸 이거 바느질을 할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거야. 나는 굉장히 놀랬어.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아, 아빠가 나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할아버지가 여러 뭐 실수도 많이 하셨지만 아빠가 엄마를 되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 그게 아직까지도 생각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엄마가 우연히 할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했어. 아빠 옛날에 나그 바느질 해줬던 거 아빠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다. 원래 잘해준 사람이 기억 안 나고 받은 사람이 기억이 나잖아. 근데 나는 그게 아직까지도 너무 기억나고 아빠 너무 고마웠다고. 아빠 너무 사랑한다고. 오케이. 나랑 엄마한테서 할아버지의 어떤 특성들이 보여? 많이 보여. 엄마는 약간 엉뚱하고 좀 그런 면이 되게 어떨 때는 되게 칙칙하지만 어쨌든 되게 밝을 때가 있거든. 그리고 막 이렇게 깐죽깐죽도 잘하고 막 농담도 잘하고 하는데 엄마가 현진이한테서 그런 걸 많이 느껴. 근데 할아버지도 그러셨어. 되게 이렇게 재밌게 농담도 잘하시고 위트 있게 상황에 조금 힘들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농담으로 넘기고 좋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러신 적이 되게 많아. 되게 성숙하셨어. 근데 엄마가 현진이한테서 그런 걸 많이 오케이. 할아버지는 왜 책을 쓰셨고, 그 책은 할아버지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어? 그거는 할아버지 거의 인생이야. 할아버지는 거의 태어나자마자부터 책을 너무 좋아하셨대. 그래서 엄마가 아는 기억 속에 할아버지 엄마가 2살 때 한국에선 신춘문예라는 거를 통과해야지만 그게 한 해에도 몇천 명의 작가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글을 신문사에 보내는데 그 중에 1등을 뽑는 거야. 그래서 그게 되면은 당선이 되면은 신춘문예 당선이 되면은 진짜 프로페셔널 작가로 등단을 한다 그래. 할아버지는 그걸로 등단을 하셨어. 그 전갱인가 그런 작품으로. 그래서 원래는 국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늘 소설가가 되고 싶으셨던 거지. 그래서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이제 소설가 작가가 되신 거야. 그래서 이제 필명도 이청이라는 필명도 생긴 거고.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늘 이런 방에서 늘글 쓰시는 모습. 그런데 그때는 골초셨어. 담배를 엄청 많이 피셨어. 원고지에다 또 썼거든. 요즘처럼 이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 방에 가면 늘 할아버지가 원고지 꾸깃꾸깃한 거 버리고 다시 쓰고 버리고 막 그런 게 여기저기 쌓여 있고 방에 부글부글 너구리 잡고 그리고 아빠 또 너구리 잡는다. 그리고 그 아빠가 늘글 쓰시던 모습 그리고 늘책 읽던 모습. 똥쌀때밥 먹을 때 빼곤 늘 책을 읽으셨어. 책을 너무 좋아하셨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늘 책을 읽으셨어. 진짜. 그래서 밤에 가면은 새벽에 가면 한 새벽 4시면 일어나시거든. 늘 누워서 책 보고 계셔. 책이 너무 재밌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오케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같은 동네에서 같은 저기 또래 친구로 자라고 학교도 같이 다녔어. 초등학교로. 그러고선 할아버지는 중학교를 그 당시에는 깡시골이었으니까 중학교를 부산으로 유학을 가셨거든. 울산 시골 어촌 마을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고향에 뭐 추석 때나 이럴 때올 때마다 잠깐 잠깐씩 봤겠지. 친구들 동창 모임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한 대학생쯤 됐을 때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잠깐 보자고 라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나랑 결혼하게 기다려라. 군대 갔다 올 때니까. 그리고 할머니는 남자도 한 명도 안 사귀어보고 할아버지 그 말만 믿고 할아버지만 기다리시고 할아버지랑 결혼을 했고 그러셨대. 오케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과정이 어땠어?
할아버지가 소설가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기자를 계속하셨으면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글을 쓰시기도 하고 직업이 소설인데 책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쫄쫄 굶어야 되잖아.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진 않았어. 게다가 또, 뭐, 할머니가 어렵사리 돈을 모으면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 사려고 어렵사리 돈 모았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걸로 책을 갖다 은진아 수진아 전집 사왔다고서 책을 300권 사오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할머니는 진짜 미칠 노릇이지. 근데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거든. 그래서 언제나 엄마는 늘 책과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책을 아주 지금은 안 읽지만 어렸을 때도 엄마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읽었어. 읽었던 책 10번씩 읽은 적도 있고 재밌는 건. 근데 그때 읽었던 것들이 그 어휘가 굉장히 엄마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 책안 읽은 애들이랑은 또 달라. 엄마가 회사를 가거나 한국 사람들 말할 때 보면 내가 되게 어휘력이 높다 그러거든. 근데 그거는 엄마가 분명히 책을 많이 읽어서 거기서 뭐 이솝우화든 뭐 어린이 책이든 좀 커서 중고등학생이 읽었던 책이든 거기서 문학 작품에서 얻은 풍부한 어휘가 이거는 넘사벽이야. 안 읽은 오케이. 애들이랑은.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였어? 저책 쓰는 거 빼고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는 술 마시고 친구들 그 사람들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역사 공부하시고 그리고 늘 취재해야 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그렇고 할아버지는 그런 자료들을 되게 많이 모으시고 그 어떤 소설을 쓰면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늘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오케이. 할아버지는 무엇을 지지하고 또 뭐는 싫어하셨어? 할아버지는 그 시대로서는 약간 굉장히 좀 꼰대가 아니고 좀 되게 젊은 이미지셨어. 다른 할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꼭 아들이 있어야 되고 애들도 서너 이상 낳아야 되고 여자는 이렇다, 남자는 뭐 이게 남녀 차별도 많고 그랬거든 자식 쓰는 사이에서도. 근데 할아버지는 진짜 한 명만 낳아 잘 기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쌍둥이 하나하고 딸이어갖고 오케이 하고서는 그거 그렇게 키우셨고. 그 다음에 절대 엄마랑 이모가 여자라고 차별대우 하지 않으셨고, 또래 할아버지 세대 아빠들이랑 다르게 우리랑 되게 많이 놀아주셨어요. 굉장히 젊은 아빠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런 게 되게 돈은 많지 않았지만은 할아버지가 되게 자랑스러웠어. 학교 가면은 일일 교사로도 늘 다른 뭐돈 많거나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늘 할아버지를 요청하셨거든. 니네 아빠 학교에서 일일이 선생님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오면 할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되게 날씬하고 되게 멋있었었어. 그래서 애들이 니네 삼촌 아니시니? 그리고 할아버지가 끝나거나 강의 끝나고서는 복도에 막 고3 때도 나오면은 애들이 엄마랑 할아버지 막 애워쌌었어. 은진이네 아빠 너무 잘 멋있다. 우리 아빠랑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 되게 젊은 이미지셨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뭐였어? 할아버지는 예를 들면 엄마가 가끔 거짓말할 때도 있잖아. 그 다음에 자녀로서 퍼펙트하지 못하지. 예를 들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인데 여기 속에다가 만화책 이렇게 펼쳐놓고서는 위에는 공부하는 척 하다가 할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별짓을 다 했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엄마가 또 그러고 있는데 뭐를 꺼내가야 되는데 그게 거기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열었어. 할아버지가 모든 걸다 보셨지. 그런데 내가 그때도 할아버지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다고 느꼈던 게 내가 이미 되게 창피하고 당황했다는 걸 아시잖아. 내가 굳이 얘를 해갖고서는 들쑤셔갖고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얘는 이미 퍼니시먼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셨어. 그래서 나한테 그날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자녀로서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섭다? 그리고 되게 양심 찔리고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믹스드 필링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날. 그래서 공부도 떳떳하게 더 하고 아 이런 짓은 하지 말자라고 진짜 창피했어.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만약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은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나는 할아버지를 만나면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 할아버지 돌아가시더라고. 뭔가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아빠가 내 아빠였던 게 너무 너무 늘 자랑스럽다고. 그 누가 뭐라고 아빠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아빠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냥 그 말을 똑같이 해주고 싶어. 오케이, 끝났습니다. 고마워.